500m 앞 합덕 인더스파크 일반 산업단지 방면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200m 앞 좌회전입니다. 상차예요? 예. 실고 어디로 가세요? 쿠팡 밀크런이요. 반장님, 2000 쿠팡이요. 13개요, 예. 반장님, 명절 동안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지금 다음 주까지 고생하셔야 될 것 같은데. 만만치 않았구나. 네. 쿠팡, 쿠팡, 쿠팡. 가자. 일단 밥부터 먹고 출발하자, 씨. 마장로 329-38 이스난 고속도로 영동 고속도로를 거쳐가는. 반갑습니다, 이님들. 그레이 새끼입니다. 어제 신항에서 실고 온 짐 다 내려주고 여기 당진의 종근당이랑 동아제약이 들어왔어요. 여기 인더스파크로라고 이제 비츠로셀이랑에서 이 3대장이 있습니다. 여기가 단가가 좀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차들이 많이 오거든요. 오늘 보고 있는데 2000 쿠팡 2센터 가는 게, 아우 죄송합니다 님들. 아우 지금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고 오더가 하나 떠가지고 일단 침을 질질 흘리면서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노력하면 100만원을 찍을 수 있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계속 명절 끝나고 나서도 오더가 계속 터져나가고 있죠. 오늘도 적당한 걸 찾았는데 쿠팡 가는 게 어마어마합니다. 운반비가 13팔레트인데 안 잡아가서 막 올렸나. 당진에서 2000 마장 2센터까지 35만원에 가고 있습니다. 35만원 13팔레트. 아 배고파 죽겠네. 밥은 먹어야겠고 일은 해야겠고 참. 아 밥 먹고 가야겠다. 주차가 할 데가 있어야 될 텐데 그래야 밥을 먹는데. 아 여기 나가는 길이네. 이런 밥을 못 먹고 가게 생겼는데. 아씨 배고파. 밥 먹게 해줘. 내가 오늘은 어떻게든지 밥을 먹고 간다. 씨 걸어가는 한 있어도 오늘 밥을 먹고 간다. 어제 저녁에 밥 먹으려고 했는데 7시가 넘어버려갖고 그냥 굶었거든요. 요즘에 7시 넘어서 아무것도 안 먹는 거, 물만 먹는 것만 하고 있어갖고. 아,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을 먹어야지 했는데 늦잠 자버렸어요. 알람을 꺼버렸어. 그리고 30분 더 잤어. 그 덕분에 지금 24시간 만에 밥을 먹습니다, 형님들. 한번 오늘 각 잡고 나와봤어요. 오늘까지 단가가 좋을 것 같아서 죽으라고 일하면은 100만원 찍을 수 있는지 한번 해볼게요. 택배까지 마지막에 섞어갖고. 근데 절대로 매일 이렇게 버는 거 아닙니다. 예, 여기 합덕 오면은 여기 양평해장국집 있어요. 여기 아침 일찍부터 하는데 맛있어요. 차 세울 때도 이렇게 있고. 아침에는 여기 앞에가 이렇게 차가 없어요. 원래 아침밥 먹기 딱인 곳이에요. 자리나 있으려나 모르겠다. 손님 많은 거 봐요. 아우 방글방글한 거 봐. 올라. 저 앞쪽 션 한번 더 주시면 안 돼요?
24시간 만에 밥 먹은 거니까 급하게 먹을 것 같아서. 그 약 먹으면 요즘에 입 현장 홀랑 다 까지더라고요. 원래 견식이 데리고 나올까 고민하다가 데리고 나오면은 힘들 것 같아서, 제가 아니고 견식이가, 저 오늘 택배까지 탈 각오로 지금 나왔거든요. 되는지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용인 양지 얼마 만에 오는 거야? 진짜 오랜만에 오네요. 누군가는 여기가 삶의 터전인데 저는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그러니까 저도 여건이 있었다면 이쪽에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 동네에서 이쪽 오는 짐이 별로예요. 경광주, 여주, 이천 저기 신둔, 성남 해가지고는 글쎄요. 저는 우리 동네에서는 별론 것 같아요. 별로 추천해주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운반비가, 형님들 경광주 가는데 예산에서 15만원, 16만원 나옵니다. 진짜 길 막히고 재수 없으면은 막 진짜 3시간씩 걸려요. 그 시간에 차라리 그 돈 번다 이거죠. 뭐 고속도로가 뚫렸다는데 글쎄요, 저는 일반 짐이라 그러죠? 일반 뭐 그냥 공장 대 공장 가는 짐, 저처럼 짧은 차, 전체 짐 뭐 플러스 해가지고 운반비가 그렇게 세지가 않아요. 내 입장인 8m에서 9m짜리 오더를 보면은 저건 좀 괜찮네 이러는데, 지금도 경광주에서 예산 가는데 7m 70짜리인데 운반비 지금 15만원이에요 저는 영 안 땡겨요. 이쪽이 대전 가면 좋은데 또 우체국 없나 어슬렁어슬렁 대봐야 저 또. 오래 걸릴까요? 몇 층이신지 보고 알려드릴게요. 대략적인 시간만 알면 짐 좀 잡으려고 그래요? 지금 기사님 거 포함해서 두 대가 다 3층으로 가거든요. 아. 근데 지금 3층이 따라 좀 늦게 올라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공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늦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빠르면은 3시 이전에는 내리실 수 있을 거고 늦게 부르면은 저희가 또 3시부터 3시 15분까지 쉬는 시간이거든요. 아, 예. 알겠어요. 예. 짐 안 잡고 있을게요, 그냥. 아이씨. 어? 아, 예. 올라가도 될까요? 네, 3층으로 올라가세요. 야, 여기 있어, 없어, 없어. 화장실 갔다 갈게요. 아, 예. 화장실 좀. 잡았다. 잡았다. 포순 가는 거예요. 네. 상차 지금 바로 가가지고 문자 드릴까요? 예. 문자 드릴게요. 일단 포순으로. 오늘은 밤 새는 날. 평택에서 우체국이 하나 뜬 것 같아요.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 이거 100만원 한다고 또 내보내면 형님들 또 난리 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나 이 100만원 버는 게요, 형님들. 일단 첫 번째, 운빨. 그리고 나를 갈아놓는. 그 두 가지거든요? 운빨이랑 나를 갈아놓는? 하겠다고 마음 먹은 게, 생각을 해보세요. 35만원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건데,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매일 이럴 수 없습니다. 어쩌다가 이제 지금 명절 끝나고 나서 3일 동안도 난리가 났어요. 가만히 쓰려다 한번 되나 하고 찍어보는 건데, 365일 이러면은 지금 탕후루 가게 마냥 화물도 핫해야죠, 그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나의 모든 걸 갈아 넣었을 때 하루 정도 가능하다고 알아보시면 됩니다. 매일 이럴 수 없습니다. 하루 정도예요. 지금 펴봤는데요, 회임들 상당히 지금 좋습니다. 일단 우체국이 하나 떠 있습니다. 22시 상차. 얼마까지 올라가나? 저녁 8시 상차로 마켓컬리도 있어요,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화물이 이렇게 번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어쩌다 하루입니다. 여긴가? 네. 과장님,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아니, 아니, 중간. 중간에? 네, 네, 맞아요. 그럼 우리 직원에 있을 거예요. 코스트코 12개 있는 거 보이시죠, 바닥에? 12개요? 하나, 네. 아, 이거, 야, 예, 보여요. 그것일 거예요. 네. 이쪽으로요? 됐죠? 1200 좀 넘네. 에이, 충분하네. 내리고 가야겠네.
자. 적재함이 풀로 차서 일단 가변 중 내리고 갈게요, 형님들. 4톤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이런 짐이 과적 걸리기 딱 좋은 짐이에요. 머네요. 한 80kg 나오네. 아유, 스타일 안 맞아서 무대 못 걷네요, 형님들. 스타일 진짜 안 맞네. 저한테 아직 희망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저한테는 우체국이 지금 하나가 둥둥 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오르면 잡을 거예요. 아, 이제 해가 지네 또. 아, 내리고 얼른 밥 먹으러 가고 싶은데. 네. 코스트코 그 헤어드라이기 널뚝발레트요. 일단은 예. 센터 들어오셨나요? 들어와서 좌회전을 일단 했는데. 네, 바닥에 파란색깔 유도선 따라서 3층 올라가시면 되고요. 3번 도크에서 하셔야 돼요. 네. 아, 대신 택배 있는데 땡기는데 돈 바로 주니까 또 씨. 어제는 경동 택배, 오늘은 대신 택배, 내일은 합동 택배. 천일인가? 천일 택배. This is a city life. 체력은 돼요, 형님들. 지금 빵빵해요. 지금은 내리고 밥 먹을 생각만. 여기 몇 바퀴를 돌아야 되는 거요. 이따구로 만들어놨어, 씨. 아이, 밥을 어디로 먹으러 가지? 바로 상차할 짐도 없고, 저녁이나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뭐 먹지? 아, 여기 있다. 대기가 있네. 택배가 없네, 택배가. 이야, 일 많네. 어, 일 많아갖고 안 빠지겠네. 일이 끝이 없어. 이야, 오늘 많다. 시간 잡아봤네. 아, 문영동 갈 수 있으면 좋은데. 가가 뭐 없는데요? 진짜로 집에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디로 가는데? 일을 좀 해보려고 나온 건데 월요일까지 쉬게 생겨갖고 차가 짧아갖고 할 것도 없고 뭐 멀리 가기도 애매하고. 택배 다 없어졌네요? 택배 진짜 빨리 없어지네 오늘. 끝났고 일단 다 끝났는데 당착 탈 게 없네. 일단 밥 먹으러 가자. 밤이 먼저다. 밥 먹으러 가자. 짧은 차 택배가 되는 게 있나 막 보고 있는데 한 개도 없고. 내 우체국 누가 가져간 거야? 내 우체국 내놔. 내 우체국 돌려내. 밥 먹고 올게요, 형님들. 형님들 일단 새벽 배차까지 다 잡긴 했거든요? 근데 새벽에 배차 이거 물어보고 전화 준다고 하니까 좀 기다려봐야 되는데 아무튼 당차 하나 잡았어요. 그래서 또 이동해볼게요. 오늘은 늦게까지 일하느라 7시 넘었는데도 그냥 밥을 먹었어요. 형님들 일단은 죽산으로 가는 거 당착을 하나 잡았어요. 예산 택배를 잡았는데 차가 짧다고 알아보고 전화 준다고 했으니까 좀 기다려볼게요. 에이, 그냥 줘야지. 그냥 높게 싸! 아니 내가! CJ택배가 예산이랑 홍성은 통합이거든요. 가는 거 있길래 일단 잡았는데 안 주면 다른 데 달라고 막 해봐야죠. 어, 여기 만도 가는 길인데? 잠깐만요, 형님들. 아, 나 이런 데는 또 처음이네. 여기는 촬영하면 안 되겠다. 세관이라 또. 여보세요? 네. 홍성 예산. 차 짧거든요? 전화 주지도 않는데 안 주셔가지고. 돼요? 아, 이따 들어갈게요, 그러면. 전화 주세요. 예. 나이스! 끝났어. 배차 끝났네. 네? 배차 끝났다고요. 이천에 택배 실러 가려고 일부 잡은 거예요. 와, 내가 언제 이런 데 와보겠냐. 신기하다. 예, 평택 물건 실은 차예요. 네네. 예, 한 10시쯤 도착하겠네요. 아무튼 이거 얼른 내리고 빨리 한숨 자야죠. 3시 상차니까 한 7시에 나오겠네요. 3시 상차면은 죽산에서 모 가면은 바로 옆이잖아요, 형님들. 예술이야. 그거 하라고 이게 잡혔나 보다 싶네요. 늦게까지 나와서 고군분투하니까 하긴 하네요, 형님들. 100만 원을 넘게 돈을 벌긴 버네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특이한 경우예요. 아무 때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형님들. 아무튼 100만 원 하긴 했는데 집 포기해야 되고요. 일단 잠도 좀 내려놓아야 되고 지금같이 특수일 때만 누릴 수 있는 거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형님들, 이게 될까라는 의구심에서 시작한 컨텐츠인데 아무튼 되긴 됐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되긴 됐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일 알아오면 못하죠. 명절 단가가 끝나니까 이렇게 운반비 받는 날도 얼마 안 남았죠. 아무튼 오늘 매출은 여기 한번 이렇게 띄울게요. 그래서 껌껌이는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고 다 합친 금액만 당착 3개 택배 하나에서 이렇게 됐다고 올려드릴게요, 형님들. 매일 이렇게 벌면 얼마나 좋겠어요. 화물이 매일 이렇게 번다고 하면은 다들 화물판으로 뛰어들겠죠, 형님들. 저도 화물하면서 처음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벌어본 거는. 오늘 될까? 라는 의구심에 나왔는데 됐습니다. 일단 됐어요. 운빨이 좋아갖고 단거리 타면서 기분 좋게 일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단거리는 차를 좀 막대해요. 실험 나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있고 용차알기를 우습게 하는 것도 참 많아요. 설 자리가 없었어요. 7개, 8개짜리 막 그런 거 단거리 막 보면은 한숨 나오죠, 형님들. 근데 아무튼 그 구간 요금의 최대치 주는 거를 찾아야 돼요. 약간 좀 서럽게 일했다고 해야 되나? 서운하게 일을 많이 했어요, 그동안에. 14바레트 오더가 그래도 나오면은 단가가 섭섭지는 않았는데 없죠. 거의 없죠. 뭐 공바레트도 거의 12개 아니면 16개, 10개 뭐 이렇게 돼 있어요. 14개 받는 곳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된 게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니까 알지는 못하지만 아무튼 형님들 도착해서 하차 사진 하나 찍고 택배 영상 잘 찍어볼게요. 이따 봬요, 형님들. 두 개 떨어져 있네. 이건 하나씩 내려야겠는데요. 자. 네, 감사합니다. 여기 중국 택배 이렇게 모이는구나. 뭐였지? 반갑네. CJ 기가 막힌다. 야, 축산에서 금방이네요, 형님들. 새벽 3시라고는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5시 돼야 될 것 같아요. 5시부터 시작해서 한 8시까지 쉬고 이렇게 끝날 것 같아요. 적당한 데 가서 자리를 잡고 이제 잠자러 가야겠어요, 형님들. 아, 이제 좀 자도 되겠다. 평택 휴게소에서 일부러 씻고 왔어요. 티는 안 나겠지만 여기 옷 갈아입었잖아요, 형님들. 개운합니다, 지금. 개운한 마음으로 이제 자러 가야죠. 제가 지금 좀 걱정이 되는 게 또 자랑하네 막 이럴까봐 좀 걱정이 돼요. 컨텐츠 찍는 목적은 특수 맞이해서 집 약간 포기하고 고생을 하면은 반짝 이 정도 돈은 벌 수 있다. 이게 매일은 아니고 이 정도는 벌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심고 싶은데 화물 주제가 돈이라는 게 엮이면은 파리떼가 많이 꼬이죠. 평소에도 돈 얘기를 극도로 꺼립니다. 그래서 조회수 빨고 싶으면은 오늘은 몇 착 얼마 했고 기름 얼마 썼고 이러면서 하면은 어그로는 끌려요. 그죠? 그게 단점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고민했어요. 올릴까 말까. 제가 돈 얘기를 했을 때 호감에서 비호감으로 바뀔까봐 고민을 좀 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거를 찍는 건 화물이 힘들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노력하면은 좋은 시기에는 성과를 낼 수 있다. 이 메시지를 저는 심고 싶어갖고 찍는 거거든요. 뭐 내가 잘난 척을 하고 싶거나 자랑질을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닙니다. 자랑질 하고 싶었고 잘난 척 하고 싶었고 그랬으면은 유튜브 시작하고 처음부터 여태까지 얼마 벌었습니다. 얼마 벌었습니다. 화물하는 사람들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나 오늘 얼마 벌었다. 얼마 벌었다. 이런 얘기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제가 돈 얘기를 얼마나 꺼려하는지 대부분 다 알고 계세요.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 메시지가 좀 잘 전달되기를 저는 좀 바래요. 제가 편집을 좀 순한 맛으로 해야겠죠.
조회수 빨고 싶고 어그로 끌고 싶으면은 부풀려서 막 하면 돼요. 차라리 떡상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영상이 구독자 수랑 비슷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오해가 생기니까 오늘 영상도 내가 의도하지 않은 해석으로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시리즈를 이제 좀 하고 싶은 거죠. 초보자 시리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리즈 해가지고 좀 긍정적인 방향도 이제 좀 제시해 보려고 합니다. 화물이 무작정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하지마라 소리만 해가지고 저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켜봐 주세요. 화물 얘기를 저처럼 풀어내는 사람이 또 나오면 좋겠어요. 여보세요? 아, 기사님. 네. 지금 어디 계세요? 가까운 데 있는데요. 아, 그러면은 일단 대기하고 계세요. 그럼 더 말할 때 연락드릴게요. 전화만 잘 받아주세요. 예. 제 차가 로젠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기분이 어떤 기분이었냐면은 흑형들 사이에 끼어있는 빼빼마른 백인 소년? 뭐 이런 느낌? 현재 시간은 6시 40분입니다, 형님들. 아우, 늘어지게 잤네요. 늘어지게 잤어. 어제 11시에 누워서 5시 반에 전화 왔거든요. 기사님 죄송해요 이러는 거예요. 아, 다시 잤습니다. 근데 제 기준은 전날 잡아서 실행한 오더는 그날 매출로 보거든요.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잠을 잤습니다, 일단. 저 한 3분의 1 차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느낌이. 금방 싣고 나갈 것 같은데. 들어있는 택배비보다 운반비가 비싼 그런 상황이 펼쳐질 것 같은데. 여보세요? A13번 와주세요. A13번. A13번? 네. 예. 너무 미니미하게 왔죠? 이런 거보다 이런 거 보면 귀엽죠? 아, 기니까 저런구나. 나 한 방에 나가는데. 나는 미니미하니까 한 방에 들어가야죠, 애인들. 물건 다 준비되어 있네. 앞에 다 쌓여 있네. 금방 싣겠다. 오. 마대자루입니다, 마대자루. 저 알리인데? 알리부터 오네? 문도 닫아주시고. 아, 가볍다. 겁내 가볍다. 막차라 좋은 거는 상차 3분 컷. 상차 진짜 10분도 안 걸린 것 같은데. 야, 택배 상차가 10분도 안 걸려. 아, 그냥 고속도로 타고 가야겠다. 편하게. 아, 지금 괜히 어설프게 국도 잘못 탔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냥 고속도로 타고 가야지. 오늘은 편하게. 지금 DPF 가동해가지고 국도로 가면 또 애매하게 타니까 그냥 시원하게 고속도로에서 태우려고 탔습니다. 거리 차이가 한 30km 정도 나요. 톨비도 내야 되고. 근데 아, 그냥 편한 길로 갈래요. 아마 예전 같으면은 이 코스는 안 탔죠. 근데 지금 아산 톨게이트 생기면서 타고 있습니다. 아산 톨게이트 생기기 전에는 이거 생각도 못했는데. 택배는 복불복이다. 진짜 복불복이네요. 이제 3시에 들어가서 이 시간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늘어지게 자다가 7시쯤 들어오세요 해가지고 바로 내릴 것 같아요. 아무리 늦어도 하차가 10시 반까지는 끝난다고 했거든요. 근데 도착하면 9시니까 11시 전에 끝날 것 같아요. 기분이 택배 타는 기분이 아니라 그냥 일반짐 하는 기분이에요. 10분? 10분도 안 걸린 것 같은데? 7, 8분 만에 나온 것 같은데? 한 8분 만에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가서 바로 하차. 고생한 보람도 있고요. 컨디션도 좋고요. 잠도 많이 잤고. 아무튼 도착하면 계산을 좀 내볼게요. 오늘 총 매출은 115만 원입니다. 대략적으로 순익이 100만 원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막 너 때문에 다 화물하지 않겠냐 또 이 영상만 보고 또 난리가 날 것 같은데 그냥 초보자 시리즈의 서브로 봐주세요. 그럼에도 시리즈라고 하나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시리즈. 안 좋게 보고 조롱하실 분들은 조롱하시고 제 컨텐츠를 좋게 좋게 소비해주는 우리 해임들은 제가 왜 이런 영상을 찍었는지 이해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바로 돼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쉬지도 않고 왔어요. 금방 내리네 진짜. 마대자루 나오기 시작하면 다 내린 거라고 하더라고요. 마대를 안 풀고 그냥 나가네요. 금방 하겠네. 아, 마대 나오면 끝난 겁니다, 형님들.
아, 이렇게 날로 먹어도 되는 겁니까, 님들? 이런다니까. 어이씨. 아무튼 어제 집에서 8시 정도에 나온 것 같아요. 8시 정도에 나와서 집에 가면 10시 반 되겠네요. 어때요, 회원님들? 고생한 만큼 벌고 있는 것 같나요? 어제 늦게 시작했죠. 11시 45분쯤? 보통 집에 갈 때는 공차 거리가 긴데 가뿐하게 갑니다. 어제 잡은 오더의 운반비는 115만원이고 대략 기름이 바깥 빼고 요소수랑 기름이랑 톨비만 합쳐도 오늘 순이익이 100만원은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바깥 빼면 돼요. 바깥 빼면 되고 매일 이렇게 벌면 탕후루집처럼 화물이 핫하겠죠. 이 자율시장 경제 원리에 의해서 넘버값이 지금 1억이 넘어갈 겁니다. 그러면 누구든 영업하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매일 이렇게 버는 건 무리가 있고 시즌이 됐을 때는 한 번씩 벌 수 있는 돈이지만 절대로 매일 벌 수 있는 돈은 아니다. 제 매출이 형님들 말씀드리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뛰어난 사람같이 포장을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도 사람들이 계산을 해요. 막 저리 이렇게 가고 저렇게 하면 이 정도 차면은 막 얼마일 것 같고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저는 매출이 그렇게 높지를 못합니다. 밀크런 탄 게 금액이 좀 세기 때문에 다행히 운빨로 정말 운빨로 됐습니다. 됐고 이거 보고 아 화물이 돈이 되는구나 하고 창업해야지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어쩌다 한 번입니다. 어쩌다 한 번이지 매일이 아니에요. 기름값 대비 매출 뭐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제가 아마 화물차 하면서 운행했던 거 중에 베스트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쿠팡이랑 뭐 물류짐이랑 뭐 이렇게 아무튼 섞는데 왜 진짜 돈 잘 버는 분들이 유튜브를 안 하는지 깨닫습니다. 찍을 게 없어요. 찍을 수 있는 게 없어. 찍을 거 없어가지고 집 나오는 거 찍고 있었어요. 참 이 시즌이 지나가면은 합집으로 돌아가야겠죠. 집에 가서 열심히 편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